나쁜 놈이야,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라 생각하실까요? 뭔가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저 같으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렸는데 나는 훨씬 쉽겠구나. 그렇게 생각돼요, 안 돼요? 그러면 죽은 자도 살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숨쉬고 먹고 살아있는데 내가 낫는 것은 너무 쉬운 거야 라고 생각되시겠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보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 하시며 그랬어요? 살리시며. 그러니까 사실 창조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정말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놓으시면 치료가 다 된 거예요. 아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하신 분이 왜 나를 못 치료하실까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왜 나를 못 고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없는 내 몸을, 없었던 내 유전자를 창조하셨던 그 원리가 죽어가는 내 몸을 교체는 못하겠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자동차를 고치는 게 쉬울까요? 뭐가 쉬워요?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자동차 하나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쉬워요? 있는 거 어떻게든지 연장 주고 고치는 게 쉬워요? 고치는 게 100배 만배 쉽죠. 고치는 건 안 되면 뭐 인터넷 유튜브 보고라도 고치면 돼요, 지금. 그죠? 네, 엔진이 망가졌다. 뭐 힘이 안 되면 동원시켜도 고치면 돼요. 근데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요? 철을 어떻게 만들고, 바퀴를 어떻게 만들고, 엔진을 어떻게 만들고, 그 원리는 알아야 만들죠. 만드는 것보다 고치는 게 쉽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나를 만들었다고 믿게 되면 내가 치료된다는 것은요, 그냥 너무 당연하고 이거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오늘부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앞으로 나으려고 노력 안 해도 된다. 나는 자연히 나을 거야.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믿는다는 건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낫기 위해서 믿는데 계속 의심이 생겨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너무 편해져요, 마음이. 분명히 나는 내일 모레면 죽는데, 한 달 후면 죽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못 맡기고 있어요, 죽을까 봐. 근데 못 맡긴다고 더 빨리 죽고 맡긴다고 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맡겨보세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무조건 낫는다.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면, 이 조건 하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나를 살려서 내가 득이 될, 세상에 득이 될 인간이라면 살 것이고, 내가 득이 안 되고 정말 손해를 끼칠 인간이면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셔야 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 이익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익관계라고 이제 맡기셔야 돼요. 내가 살아주면 하나님이 더 좋을까? 그럼 나는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내가 막 그냥 안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더 빠지게 돼. 늪과 같아요, 인생의 삶이.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그 늪은 더 발목을 잡고 허리까지 들어가면, 이미 이 허리 이 정도 들어가면 늪은 절대 못 나와요. 근데 사람이 막 허우적대수로 들어가게 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떤 암 말기가 죽는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놓거나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는 말은 뭐죠? 그만큼 못 믿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사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죽을까 어떻게 될까, 이 걱정. 특히 암 환자, 암 말기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요 빨리 돌아가세요.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암이든 당뇨든 고혈압이든 자기의 질병에 대해 너무 초조하지 말자. 네. 초조한 사람이 안 나는 거 너무 많아요. 안 나아요. 수치가 안 떨어져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믿고 그냥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꼭 새기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있어요. 자, 어디에 있다고요? 네, 로마서 4장 17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거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냥 인간아 있으라 하심에 인간이 있어. 하나 우리 몸은 건데 특별히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 손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닷물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만들고 꼬에 후 불어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수천 년이 지난 창조, 수천 년이 지난 아인슈타인이 창조를 설명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인슈타인이죠. 천재 중에 천재. 이런 천재가 나오지 않죠. 정말 아인슈타인이 무엇을 증명을 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혹은 또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파동으로 존재하는 이 물질이 질량을 가진, 그 다음에 빛의 속도를 통해서 물체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에너지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질의 질량의 속도를 곱한 거, 그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실 계산으로 나와요. 이 에너지와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물질을 형성하는지가 나와요. 저 재밌는 것은요, 빛의 존재가 말씀이었다는 걸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선 빛을 모으셨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빛의 존재가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그 말씀이 성경책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책에 뭐 이렇게 누가 무엇을 했고 뭐 내 아들아 이런 말씀이 아니고 원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 창조의 말씀, 역사에 있는 말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은 그것을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우리 예전에 그 열렬학 법칙 혹시 배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다 배우셨죠. 예전에 열렬학 1법칙. 이게 뭐냐면 저절로 생기거나 소멸될 수 없으며 다만 형태만 변할 뿐이다. 그리고 이것도 있고요, 그 영국에서 빛의 쌍슬리 실험 있잖아요. 쌍슬리 실험이라든지 이런 그 과학적 이론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론은 항상 변해요. 이론은 우리가 과학에서 두 가지를 나누잖아요. 이론과 법칙. 법칙은 절대 안 변해요. 사과가 떨어지는 법칙, 그렇죠? 그 사과가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지금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런 것은 조금씩 변해요. 시간이 지나고 개념이 바뀌면서. 그러나 그 이론이 정말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원자폭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원자폭탄은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터졌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때까지 정말 그게 존재할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존재할까? 그리고 히로시마 위에는 비행기가 찌라시 뭐라고 하지 그걸? 유인물, 네, 전단지, 네, 그 뿌리고 다니면서 몇 시 여기에 원자 폭탄이 떨어질 거야, 도망가라. 이게 그 시민들에게 했는데 사람들이 딱 읽어보고 무슨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이 이론에 맞게, 아인슈타인이 이론에 맞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펑 터졌죠. 네, 이 법칙이에요. 물체가 아닌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결국은 물질을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에너지와 물질은 동일하다. 에너지와 물질은 동일하다. 제가 저도 어려워요. 이게 저도 과학을 뭐 제가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려운데 왜 이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꺼내냐면, 제가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책 몇 권을 읽었어요. 근데 머리 아프더라고요. 정말 무슨 법칙 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어리시면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이거예요. 말이 에너지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에너지가 되고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강의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이게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확신이 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시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원리예요. 물체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속도, 빛의 속도. 빛이 지구를 똑딱하면 몇 바퀴를 돈다 그래요? 7바퀴 반을 돈대요. 1초에 똑딱한 순간 7바퀴 반을 돈대 지구를. 상상할 수 있어요, 이 속도를요? 없죠.
이 물체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요, 야구공이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아니면 방망이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그냥 살살 던진 걸 맞고 아프죠. 그게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육안에선 사라지게 돼 있어요. 형체가 보이지 않아요. 속도에 의해서 사실은 보이고 보이지 않아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이거를 던지면, 제가 던지는 속도가 엄청 느리면 잘 보이고요, 좀 빠르면 잘 안 보여요. 차가 지나갈 때 30km로 가면 그 차를 형태를 다 볼 수 있어요. 한 200km 쫙 지나가면 무슨 차지? 300km 지나가면 차인가? 한 500km 지나가면 지나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5000km, 600마일, 뭐 1000마일,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서 빛의 속도가 되어버렸다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이미 물체는 에너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원리가 과학의 원리라고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런데 과학자는 이걸 증명했는데, 반대로 빛이 물체를 만드는 이 부분이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빛보다 더 빠른 하나님의 속도가 무엇을 만드냐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은 이걸 알고 이렇게 써먹으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기적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진짜 2년 3년 동안 했는데도 아직도 암이 남아있는데,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암이 싹 없어진 분들이 있어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사실은요. 아, 믿음이 더 좋고 믿음이 더 나쁘고, 아니면 더 착하고 나쁘고 이래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 라디오 주파수에 맞는 것처럼 딱 맞아진 거예요. 감동이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한 달 안에도 10cm 암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사들을 봤어요. 그런 역사들, 그렇게 없어지는 사람들을 봤어요. 보면서 야, 정말 이게 이런 창조의 역사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구나. 그래서 자연치유는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네, 야구공을 과학자 실험했을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저렇게 돼버려요. 자, 아주 재밌는 거, 제가 이제 마칠 때가 거의 돼서, 자, 물질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물질이 원래 물질을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정답 한번 맞춰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언어가 나왔어요. 원소. 아주 비슷해요. 저 이모의 이름이에요. 원자. 네, 원자. 원자에서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과학자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과학자들이 난 이 말을 남기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떤 말을 남길까요?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는 원자로 되었다. 네, 이렇게 예전에 과학자들은 원자가 가장, 분자 밑에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분자가 작은 줄 알았는데, 아, 분자보다 원자가 더 작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원자보다 더 작은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양성자였어요. 양성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는 분자도 상상할 수 없고 원자도 상상할 수 없는데 거기보다 더 작은 게 나왔다고. 양성자와 중성자. 아, 근데 시간 지나서 과학자 또 발견한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 글자예요. 두 글자도 돼요. 미립자와 쿼크. 들어보셨어요? 미립자, 쿼크. 나중에 쳐보세요, 인터넷에. 아, 근데 안 치셔도 돼요, 그냥. 저 못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미립자, 쿼크가 나왔어요.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거.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게 또 있어요. 야,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큰 것은 계속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지구보다 큰 거, 행성 이렇게 쭉 해서 은하계 이렇게 엄청 큰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작은 것들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게 있어야 존재하는 거니까 사실. 자, 미립자나 쿼크보다 더 작은 거 두 글자. 이름의 첫 번째는 초자로 시작해요. 촉근이 있어요. 촉근. 결국은 이 촉근 이론이 창조를 증명하고 있어요. 이 촉근 이론은 물질이 입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 분자, 원자, 입자로 만들어졌다고 믿었어요. 이거 되게 기가 막힌 건데, 이해하시고 계시죠? 네, 이해하고 계시죠? 되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표정이라도 좀 해주세요. 네. 자, 저 어렵게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질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초권이론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이제 된 거예요. 이 초권은요, 극미의 에너지 파동조. 여러분 우리 뭐 손 하나 잡고 있었는데 신기하잖아. pH까지 나오고 뼈 칼슘 유실량까지 나오고 혈액 나오고 탄성 나오고 대부분 지방간 있는 사람 진짜 나오고 신장 나오고. 이 이론이라고요. 극미의 아주 에너지의 파동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에너지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원소를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만물의 재료는 에너지고 에너지 파동을 잘라서 조건을 만드셨어요. 이거 제가 이제 정리한 거예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과 양력과 강력 전자 기력으로 작용하는 미립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역사예요. 근데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0.00000001초 만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게 지금 다 된 거예요. 에너지를 조각으로 만들어서 원소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냥 중력, 양력, 강력, 전자 기력으로 작용하는 미립자를 만들고, 그 미립자를 조합했어요. 이제 이 미립자 조합을 해가지고 퍼지셨음. 이거 하나를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쿼크를 만드셨고, 그 쿼크로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원자를 만드시고 마지막 분자를 만드셨어요. 그 분자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요, 이런 물질이 아니었고요, 비물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야, 정말 감동이죠. 나라는 존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물질이 아니었고요, 비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너지였고 말씀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나를 창조하시는 그 빛의 말씀, 그것이 또 나를 치유할 수 있구나.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빛이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너무 놀라워요, 이런 작용들이. 그래서 빛의 신비는 창조를 갖고 있고요, 창조는 무에서 유로 되었고, 아인슈타인은 빛이 광자라고 하는 독립적 에너지 미립자를 통해서 흐른다는 사실을 입증했었고요, 영국의 토마스 영은 빛의 이중 슬립, 상슬립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임을 증명했어요. 그럼 이거보다 더 증명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제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찾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빛의 상슬립 실험. 이거는 뭐냐면 빛이 파동이다, 아인슈타인은 빛이 광자고 독립적인 미립자다 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과학적으로도 믿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엉뚱한 말이 아니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백부장의 자기 종이 죽었나요? 죽을 병에 걸렸나요? 백부장의 종 죽어가고 있었죠.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죽었든 살았든 어쨌든. 네,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 하인이 뭐 그렇게 말을 하고, 다만 이 말이 기억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이죠. 이게 이제 그 내용에서 가장 빛이 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에서 예전에는요 그냥 읽었어요. 아, 예수 믿었나 보다 했는데, 이 백부장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지금 현재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을까?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봐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는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 그게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했고 살려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 갔는데 네 믿음대로 되치어다 했을 때 그 시로 나왔던 그 시간, 혈류증 여인을 치료했던 그 원리는 역시 에너지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 에너지를 만들고 생각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무엇이요? 뜻이 에너지를 만든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힘은 창조의 감사, 회복의 감사, 또 오늘 우리가 지켜온 이 안식에 같이 쉬는 이 쉼의 감사,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꼭 읽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사실 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솔직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으로 시간이 지난 6천년 후에 방태하느니라는 사람이 쉼 없이 살까봐 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쉰 것처럼 너도 쉬어라 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도 아니고요, 재림교회인의 안식일도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쉼을 주기 위해서요. 우린 쉬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의 뇌든 생각이든 사상이든 육체든 하나님이 이 쉼을 주셔서 우리에게 또 오늘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치료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 그리고 또 에너지는 강하게 확신할 때 더 강하게 방출될 수 있다. 정말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거 하나면 다 해결돼요. 내가 치료받고 안 받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구원받고 못 받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정말 그 믿음 하나가 형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오늘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 창조하심이 나를 치료하시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환자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당연히 고쳐주실 것을 믿었죠. 의심하지 않고 믿었죠. 걸어가라 했을 때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낫게 해주시면 힘을 주십니다 걸어가겠습니다 하지 않았고요, 그냥 걸어갔어요.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 자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